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5강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은 우리 시작할 때 본문에 1부터 여기까지, 자, 1번 전까지 먼저 읽고 배경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다시 배경지식, 무슨 글의 중심 소재인지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contemporary는 현대. 자, 현대 예술가들은 자, have presented 했어요. presented에서는 과거 분사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제시. 자, 제시해왔다. 그들의 시점을. 자, in 어디에서? lectures 에서 강연. 그리고 interview s, essay s. 그리고 다양한. 안 들어가네요. 넘어가죠. 자, novel format에서는 소설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들. 둘로서 제시해왔다. 자, 이메일들과 자, 텍스트, 문자, 목소리 메시지들과 음성 메시지, 그리고 다른 virtual, 가상의 자, public, 대중의 포럼, 토론장. 자, 토론장들은 have all but replaced. 자, all but은 그냥 모두. 자, replace 해왔다에 또 현재 완료의 계속 중용법이에요. 자, 면은 대체. 자, 바꿔왔단 말이에요. 대체하는데 letters, 글자들과 자, journals, 뭐 잡지들을.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there is a potential problem. potential은 잠재적인. 자, 잠재가 아니고 잠재적이죠. 망했다. 잠재적. 자, 문제가 있는데 자, with, problem with죠. 자, 이러한 exciting, 흥분되는 전자적인 플랫폼. 자, 전자적인 플랫폼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나 문제가 있단 말은 앞에는 긍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들어가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왜? 문제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문제점의 예시라든가 혹은 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서 나오는 현대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이 전기적인 장치들. 자, 요거에 장점까지 끊어주시고,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은 계속 장점이 나오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나올 때 이 자리에 넣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망했다. 자, many artists부터 보겠습니다. 자, 많은 예술가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sophisticated 되어진. 자, 그러면 웹사이트를. 여기서 원래 복잡한데 아주 세련된. 자, 세련된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웹사이트들을. 자, with 블로그들과 자, 채팅들과 자, nowadays는 요즘. 자, 요즘에 가끔씩 사회관계망 어카운트들과 뭐 어카운트는 계좌죠. 자, 이건 뭐 계속 이제 장점이에요. 자, 이러한 새로운 possibilities, 가능성들은 allow 해줬어요. 자, audience는 관객. 자, 관객들을. 관객이죠. 관객들을. 자, not just 단지 specialist, 전문가. 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allow it to be가 첫 번째가 자, to be informed 되어지도록, 알려지도록. 그 다음 또 to engage 하도록, 연관 되도록. 자, in meaningful은 의미 있는 자, dialogue에 대화. 자, 대화에 자, 연료 되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허락해줬고 이렇게 이 예술가들과 관련된 대마 탑이다. 자, 대화를 가능하도록 허락해주었어요. 이것도 좋은 점이에요. 지금도 플러스에요. 자, unlike는 다르게죠. 자, 탄지블은 유형의. 자, 유형이란 말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실체가 있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자, 다큐멘트 문서와는 다르게, 그지, unlike. 자, 이메일과 다른 전자기적인 텍스처, 문자들, 그리고 시각적, 청각적인 material, 내용물들은, 자, 아마도, 그리고 종종, 자, 동사 R이죠. 자, 아마도, 자, deleted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deleted가 되려면은, 지워지다.
지금까지 전자기 장치들의 장점에 대해서 나와서 아마도 지워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눈이 아프니까 이쪽에서. 자, 심지어 when they are saved, they가 말하는 것은 이런 materials, 그죠? 전자기적인 내용물들이 saved는 저장되어질지라도. 자, 디지털 미디어의 endurance는 여기서 명사 형태로 내구성. 내구성은 내구성. 자, 내구성은, 자, over time에서 over이 전치사가 지나다 뜻이에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내구성이 주어 is 단수예요. 자,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입증되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견고한 것인지. 자, this raise에서 this 이것은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뭐예요? 온라인 매체의 내구성. 자, 매제 아니고 매체예요. 자, 온라인 매체의 내구성은, 자, raise예요, 동사가. 자, 올리는데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단 말이겠죠. 자, about 전치사 뒤에는 또 명사 들어가니까 how many 의문사, 얼마나 많은 contemporary가 주어, contemporary art records까지 주어 동사 의주동, 전체가 간접 의문문에 또 전체 처리 목적어가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 전치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 거죠. 자, 얼마나 많은 contemporary, 현대, 자, 예술 기록물들이 아마도 마이 조동사 동사원요. 자, available, 사용 가능할지 미래. 미래까지 남아 있을지 아닐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 사람은 신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지금.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유, 눈 아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기적인 인터넷 예술 매체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네가 아무리 하드디스크나, 뭐, 웹 하드에다 저장해봤자, 오래 갈 것 같니? 모르겠다, 나는. 이런 뜻이겠죠. 이걸 우리 PK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예술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자 플랫폼의 내구성에 대한 회의.